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에서 온 최낙규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프레젠터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정책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공생한 에너지 정책,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저희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둘 다 모두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상을 반영해서 이 정책 주제를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상황에서 직접 차원과 파이로 모두 둘 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파이로는 실제로 2050년까지 실제로 전부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대간 정의의 문제입니다. 세대간 정의의 문제란 지금 우리가 원자력 상황하고 남은 찌꺼기 이 똥똥을 이상해결을 그냥 후대한테 줄 겁니까? 아닙니다. 이러면 세대간 정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철이 파이로를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이 한국형 핵주기 완성으로 미래 부대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병행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선택가를 보장시켜줍니다. 이 파이로를 병행한다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한 상호해결을 최소화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그들이 원자력을 지속할지 아니면 신재생으로만 사용할지를 선택하게 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이로라는 것은 현재 핵주기에서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사용해결을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관을 사용해결료를 다시 해결료로 쓰기 위해서 한번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용 해결료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미래 세대에서 부담을 주지 말고 그들한테 자유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의 이 기술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프레젠터가 이제 정책 및 분야에 대해서 세부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이란 게 얼마나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원자력 또한 계속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왔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접하는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부정적인 면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저희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기조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우선 안전 및 환경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안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강화되어 있는 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하고 그리고 방사능을 처리하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 공개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원자력이란 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화학처럼 원자력이란 분야를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란 것으로 원자력을 배워온다면 원자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더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요 관리 및 경제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분명히 전기값을 높이는데 주민들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제게는 약간 좀 모순된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는 어려운 사람, 부자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력을 좀 더 발전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학적 기술이 더 발전된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는 우선 가정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기술이 발전되는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분야 혹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이란 것에 대한 좀 더 안전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그것이 두 분야가 수단으로서 존재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제가 알기로는 파이로 프로세싱에서 나오는 연료 타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옥사이드 타입이 아니라 메탈 타입이라서 새로운 노심 개발과 거기에 맞는 발전소를 새로
키우는 것까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저희는 단순히 제철을 할 테니까 후세가 이걸 선택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파일럿 프로세싱을 하는 것 자체가 후세에게 이제 고속로 설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겁니다. 현 세대와 지금 다음 세대 정도까지는 이 파이로라는 그 공정과 이 SFR을 이용해서 핵주기를 완성해서 버너블 리액터를 쓰든 뭐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그 사용해를 다 태운 다음에 그 다 태울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을 태워서 그 다음 세대한테 최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태워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더 후에 결정해 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제 의견은 이게 아직 우리나라나 뭐 세계적으로 인류가 만년, 10만년 규모로 이렇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용 해결 이 고준위 폐기물을 끌고 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파이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제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